동물의 세계에서 수컷들은 마음에 드는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힘으로 서열 싸움을 합니다. 맹수들에게는 강함을 증명하는 것이 마음에 드는 암컷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살이고요. 연남동에 거주 중인 자취하는 남자 공기동입니다. 제 직업은 크리에이터고요. 연소득은 한 1억 좀 많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외제차 한 대 있고요. 국산차 한 대 있고요. 전기자전거 하나 있고요. 좋은 신발 한 쪽 있고요. 좋은 시계 하나 있고요. 뭐 그 정도 있습니다. 최대한 그 사람을 편안하고 즐겁게 해줘요. 해주고요. 되게 여자를 잘 알기 때문에 뭔가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주는 느낌? 그래서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지 모르고 좀 재밌어요. 재밌고 센스 있게 옆에서 하죠. 아이돌 딱걸센. 저는 기둥이를 아는 최친근으로서 그 승산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걘 진짜 그 얼굴에 사실 기둥이 화이팅! 일단 기본적으로 여자들이 저를 되게 좋아해요. 걱정이 되는 거는 저가 웃긴 남자인데 잘생긴 남자처럼 비춰질까봐 좀 걱정이 되고요. 그 여자분이 현장에 딱 나오시고 누가 잘생긴 남자예요? 헷갈리실까봐 좀 그게 걱정되고 그냥 족발일 것 같은데. 노래를 좀 진심어리게 하면 좀 좋아하시지 않나. 키요 저 80이요. 이거 약간 그냥 취향의 차이 아닐까. 근데 그렇다고 제가 막 자존감이 낮거나 이러지 않아요. 저도 승부욕도 있고 자존감도 센데. 기동 씨는 뭐 아까 네. 둘이 나오면은 누가 잘생긴 역할인지 헷갈려 할 것 같아요. 네. 아, 기준이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지 지금? 저 왜 기준이가 더 궁금하죠 지금? 안녕하세요. 야, 오랜만. 야, 현주야, 너 멋진 척 하지 마. 그냥 멋있지. 어떤 멋있는 척? 아, 이상한 거 하지 마. 그러면 너는 웃기지 마. 재밌지 마. 저는 96년생 27살 최수정이고요. 옛날 같았으면 무조건 웃긴 사람이요 라고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중간에 살짝 좀 괜찮은 애랑 썸을 타던데 그때 약간 외모가 중요하구나 라는 걸 느껴가지고 딱 얘기를 못 하겠어요 지금. 네. 마당에 탁구대가 있더라. 내가 너한테 또 탁구 오고. 안녕하세요. 네. 원하시니까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메뉴를
아, 일단 저는 현수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권기동이라고 합니다. 권기? 네. 권기동이요? 네. 현수분은 딱 훈남의 정석 같은 느낌이었고 머리 스타일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머리 스타일이어가지고 되게 근데 반에 한 명씩 꼭 있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엄청 친근할 수 있죠.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은.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27이요. 27살. 그러면 30. 30이세요? 네. 저가 친구예요. 네. 원래 뭐 하세요? 저도 유튜버인데. 무슨 콘텐츠 하세요? 그냥 내가 오늘 찍고 싶은 거. 근데 좀 긴장을 안 하시는. 너는 긴장돼? 긴장이 돼. 예쁘셔가지고. 진짜 예, 미인이세요. 미인이시잖아. 그렇지, 그렇지. 빠르게 회사 시작한 게? 네. 콜라도. 콜라 있어요. 제로콜라 있어요. 여기 매력되어 있습니다. 제로콜라 관리하는 남자. 전 제로콜라 먹어요. 살찔까 봐. 저도요. 맞아요. 맞는 구석이 있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잠깐만요. 일단 반찬이랑 음료수분들 나왔어요. 와인도 있어요. 네, 우리 와인 있어요. 메이판 다시 드릴까요? 아니, 늘 먹던 거가 뭐였죠, 제가? 보통 하우스 와인. 아, 맞다. 하우스 와인 한 잔 먹었어요. 한 잔이에요? 한 잔이에요. 레드예요? 레드. 레드요? 네, 알겠습니다. 늘 먹던 걸로요. 저분도 섭외되시네. 아니, 진짜 늘 먹던 거죠, 이제. 네. 와인 좋아하세요? 제가 와인, 막걸리, 맥주는 안 좋아해서. 가격적으로 안 좋아해요? 사실 무조건 소주예요. 그러니까 소주파. 늘 먹던 게 소주 얘기한 거였는데. 그지? 진로 온 거. 파스타 좀 덜어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덜어줘? 아니, 괜찮아요. 약속 있다고. 리조또 오면 맛있겠다. 몰랐네. 현재 이상형이 뭐야? 웃긴 사람? 제가 외형적으로는 완전 남자다운 걸 좋아하는데 성격이 순딩순딩한 걸 좋아해가지고 막 괴롭히고 싶고 울리고 싶고 제가 다 리드해야 되고. 그러면 낮이 밤이에요? 네. 완전. 저요? 낮죠, 밤. 어? 낮죠, 밤. 저요. 낮죠, 밤. 거의 완벽한 퍼즐을 만들어버렸네. 전 틈만 나고 물어버리겠네. 그냥 별 간단 얘기라고 생각할게요. 무슨 말인지 물어버려요. 좀 이따가 이제 콜라 많이 먹었으니까 조만간 네? 모여라면 화장실로 좀 데려가 주세요. 딱 잡지. 처음 만남이었잖아요. 네. 앞으로 일단 두 분 점수 한번 내. 외모 점수요? 현수님이 10점 만점에 8점? 기동님이 5점. 매력도도. 매력도요? 현수님이 10점 만점에 7점? 기동님이 8점? 현수님? 이 존나 먹고 싶었네, 아까부터. 씨. 여자분 처음 만났는데. 네. 첫인상이 어때요? 개 예쁘신데? 너무 예뻐서 진짜 깜짝 놀랐어. 피부가 일단 너무 좋으시고. 본인 스타일이요? 잘 못 나대겠어, 그래서. 오히려 특기를 더 장기를 못 하는구나. 기동님이랑 현수님 중에 누가 더 점수가 높을 것 같아요? 지금 기준이 아닐까. 사실 기동이 엄청 재밌잖아요. 매력 있고. 일단 노래를 열심히 불러야겠네요.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노래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현수 홈그라운드로 가네? 웃었다. 반칙이야, 네가 노래 먹는 거는. 야,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어떡하냐. 시켜다 있어. 나 노래방 진짜 오랜만이다. 얘는 진짜 가수잖아. 노래를 진짜 짱 잘 부르거든요.
아 근데 지금 진짜 밑밥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감기 심하게 걸려서 어제도 공연할 때 너무 힘들었어. 야 너가 아무리 그래봐야 내가 뭐가 되냐. 그러면 이렇게 밑밥을 깔고 잘 부를 거면 어차피 혹시 에어컨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다이렉트 들어와서 꺼버려. 아까는 덥다 지금. 괜찮아요. 좀 춥다. 이거 내가 하실래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감기 걸리셨다는데요. 네 이미 걸려가지고. 괜찮으시다는데 굳이. 나도 추운데. 뭔가 민망하다. 야, 근데 잘 부른다. 역시 남자는 본업할 때가 제일 멋있다. 저 지금 본업 중인데. 아, 죄송합니다. 아. 거의 이 정도면 어때? <역시다. 웃음> 소년미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훨씬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오늘은 가지 마. 와. 야, 진짜 잘. 야, 이거 뭐 안 좋아할 여자 없겠다. 그래. 인정할 거니까. 진짜 여기서 기권하고 나가 그런 거 있을지. 아니, 이제 이쪽이 노래 불러야 완성이 돼요. 그렇대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 한번 해볼게요, 이 자리에서. 저는 가사 준비해가지고. 잠깐 기다려 주세요. 나 지금 음 안 맞지? 노래방 상도도 좀 지켜주세요. 아니 너무 부르고 싶어갖고 갑자기. 생이 진짜 족같은 놈이네. 저 노래 한 곡 더 할게요. 오 한 곡 더. 기대된다. 오 와 대박 말도 안 돼. 소주 좀 시켜줄 수 있나요? 대리 불러서 나게요. 술소리 한잔 생각나는 밤 하나 먼저 돌아섰죠 그때. 와, 괜찮아. 아니 씨발 이러고 앉아서 둘이 이러고 있다니까. 안에서 손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이러고 앉아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뻘쭘하더라니까.
잘나면 무화가 되는 거야. 현재 심정이 어떠세요? 착잡해요? 보겠어요 사실. 야, 저쪽 보고 계시던데요? 둘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잘 어울리는 거야. 근데 내가 참아 내 자존심상 잘 어울린다는 말을 못하겠는 거야. 아, 나 광대 할래 씨발. 소수 있겠지. 뭐, 날 좋아하는 소수의 인원이 있겠지. 나 모르겠다. 아 그냥 족같다는 소리밖에 안 나와요. 입에서 족밖에 안 나와요. 밖에 나와서 거울 봤는데 두상이 족같이 생긴 거 진짜. 진짜 귀두처럼 요도 끝처럼 생긴 거예요. 아 너무 내가 싫고 아 나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네. 아 이 정도면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착각일 수 있지만 일단 옷을 함께 덮어줬다는 것에서 저는 굉장히 점수가 많이 올라갔다고 스스로 판단을 했고 아 여기서 약간의 승기를 잡았구나. 현수님이 10점 만점에 9점 기동님이 7점. 어쨌든 이 얼굴로 이 몸뚱아리와 이 키로 지금 100만 가져왔잖아요. 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저를 사랑해줬단 말이에요. 저의 매력을 알고 마지막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볼게요. 한번 그래도 어떻게든 한번. 마지막으로 기동의 매력 어필 장소로 향하는 세 사람. 실례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집으로 반전 매력을 보여주고 싶은가 보다. 어 슬리퍼도 있어? 어 시작했죠. 아 저게 너가 말한 술이구나. 어, 매력 어필이라 그래서 어... 사실 어필할 게 없어가지고 집 좀 구경 시켜드릴까요? 일단 네. 여기가 아까 얘기한 술 옆에 이렇게 말리부 우유파 오렌지 주스파 우유 어 나도 우유 그리고 술 더 있어요 근데 핸드릭스 완전 똑같아. 4병이나 있네. 어떡해. 소주 맥주밖에 없어. 야! 어떡해 나랑 진짜 똑같아. 그래요? 그래? 와 나 이거 엄마 보여주고 싶다. 왜요? 진짜 저랑 똑같아요. 그래요? 여기 밑에 이렇게 한약 조금 있는 것도 똑같아. 그래요? 한약 와 정리일 이렇게 해놓고 산다고? 어, 진짜 원래 이렇게 사는데? 조명이에요? 네. 저 나무는? 네. 손님들에게 술을 대접하기로 한 기동. 야, 다 보고 나 빨리 손 좀 씻고 올게. 뭐야? 안 깨졌죠? 네, 안 깨졌는데. 죄송해요. 뭐야? 안 깨졌죠? 네, 안 깨졌는데. 죄송해요. 여기 있어요. 아니, 오늘 아니 이게 왜 자꾸 이렇게 이러지? 왜 안 되는 거야? 아 저 아 밑에 얼음 많이 들어갔네. 뭐해? 기준 뭐해? 어 어 취했어. 술 난 다 먹었어요 좀. 원샷을 해버려가지고 우리 사고를 치지? 평소에 안 그러거든요? 긴장했나 봐 내가. 나 아까는 물 맞고 지금은 술 맞고. 어필 끝났나요? 조진 것 같아 지금. 전의를 상실했다고 할 수 있어요. 아직 뭘 해도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오늘 어떠셨나요? 벌써 근데 시간이 일단 좀 빨리 간 것 같고 여기 잠깐 얘기했을 때 닮은 꼴 얘기했잖아요. 아 네네. 이거는 마지막 어필인데 네. 제가 이상형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산다라방이라고 항상 대답을 했었구나. 어... 근데 닮은 분이 있으셨죠? 많이 들었던 얘기 누구 있어요? 근데 산다라방 얘기를 하셔가지고 맞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선택해주세요라는 말을 못하겠지? 네 아무튼 네.
100만 유튜버가 그렇게 말을 못해요. 하기 생겼어요, 여러분. 지금 조졌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도 있지 않았어요, 저도? 그죠? 나름대로. 약간 호감을 느낀 포인트는 없었어요. 제가 메일로 보낼게요. 네. 좋았어요, 저는. 간단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누가 뽑힐 것 같았어요? 아 진짜 모르겠는데 제가 뽑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희망 없냐나? 희망 없어. 이거 뭐라고 괜찮은데? 네. 봐봐, 웃을 때 이러는 거 같지 않나요? 안 귀엽게. 찐따 새끼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찐따 새끼. 노래방에서는 당연히 현수님이 너무 매력적이셨는데 그 중간중간에 기동님이 너무 귀여웠어요. 아, 근데 솔직히 제가 이상하다니까요? 일반적인 취향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아까 여기와 술을 엎으셨잖아요. 거기서 너다 꼬부기 너로 정했다. 통닭 된 거네. 그죠? 그런 거 같죠? 아 저 노래 두 곡만 할 걸. 다섯 개 불렀는데. 들어가서 될 거예요. 이제 제 좀 놀려도 돼요. 예, 들어가서 한번 놀려주세요. 아니 열어주세요. 문을 가서. 이제 진짜 선택 크게 할게요. 크게. 자, 이제 진짜 선택만 나왔습니다. 이제 왼쪽이 이제 현수 씨가 있는 방이고요. 아 대화 시간을 가진 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저도 긴장되는데요. 이제 선택이다. 이제. 너무 재밌네요. 아, 과연 최종 선택은? 안녕하세요. 뭐야? 야 이미 끝난 거지? 완전 갑자기. 맞네. 야 노래 잘 안 뭐하냐? 여자 인기도 없네. 아우 열받아. 아우 열받아. 이 100만 구독자가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매력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짝 아까 전에 놀릴 때 열받긴 했지만 워낙 매력둥이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깊숙이 제 마음속에는 굉장한 분노와 살짝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자, 왜 몰랐다고?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뽑히게 됐어요. 비결이나 호감 그런 거 하나 얘기해 주시죠. 일단 알았죠. 아 내가 되겠구나.
뭐 비결? 그냥 솔직한 내 마음을 표현했다는 거. 핫도그TV의 모토가 26 남자 인생 제일 찌질한 두 남자의 도전이거든요. 그게 100마일 됐잖아. 한 우물만 파면 된다 이거예요. 찐따이기로? 예. 네. 이거 핫도그TV를 보고 있는 여러분 다 찐따거든요 사실. 찐따임을 창피하고 멋있는 척 하지 마세요. 저처럼 찐따임을 자처하세요. 근데 오늘 컨셉이 찐따남 vs 잘생긴 남자들 아닌데. 수정님이 어느 순간에 제일 마음이 돌아선 것 같아요? 노래방에서? 노래방에서 제일 멋있는 척 하고 있을 때 제가 삐진 척을 했죠. 다 계획된 거예요 이건 사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수정님한테 영상 편지를 한번 써볼까요? 아 네. 그 다음은 제 선택이거든요 이제. 결코 쉽지만 않을 겁니다. 알겠대. 다시 봅시다. 오늘 근데 수정이가 나한테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야? 아 이거 자꾸 묻네. 하나도 안 물어봤어. 넌 오늘 끝나고 그냥 쓸쓸하게 집에 가야 되겠다. 넌 안 되겠다 진짜. 뭐야? 오빠 지금까지 자리 안 타서 꼭 붙어. 오빠가 지켜준다. 꼭 붙으란 말이야 꼭.